자, 이렇게 심해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들은 요 심해하고 요 강선을 여기 이제 척추에 넣어서 신경 파괴하는 요게 뭐 굉장히 좀 대단하거나 좀 뭐 새롭고 새롭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 심해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한 번만 딱 이해를 하시면은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뭐 심해를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강선 놓고 신경을 파괴하느냐 뭐 익해 심해를 하냐 신캐 심해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고 나서 숙성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숙성 시간, 그리고 뭐 온도라든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요거 뭐 강선 놓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요 하는 거를 좀 뭐라 그러지? 뭐 너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로회를 팔기 때문에 전혀 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은 방금은 왜 했냐면은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렇게 잡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심해를 안 하게 되면은 얘가 파닥파닥 거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바로 잡는 사람들은 굳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신경을 파괴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효과 위에는 뭐 맛이나 식감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 식감이나 맛은 뭐 감칠맛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숙성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게 효과가 나는 거지 바로 잡아서 뜨는 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심해는 간단하다는 거. 자, 안녕하세요. 화로TV입니다. 오늘은 숭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보리숭어를 시켰는데 이렇게 참숭어가 한 마리 같이 들어왔어요. 자연산이. 그래서 비교도 해드릴 겸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 뭐 크게 뭐 설명 같은 건 없고 그냥 뭐 껍질을 벗겼을 때 그 겉에 이제 색상 그리고 썰었을 때 비교 약간 두 개만 그냥 간단히 비교하는 거 그것만 알게 드릴게요. 자, 요거는 눈이 노란 거 가숭어, 뭐 참숭어, 밀치 요렇게 부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 빛이 돌죠. 눈도 노랗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숭어, 그 다음에 뭐 개숭어, 보리숭어 요렇게 부르고 이제 눈이 까매요.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빛, 약간 검은 회색빛. 제가 이렇게 두 개 딱 봤을 때 요렇게 위에께 참숭어, 밑에께 보리숭어. 뭐 배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꼬리 보리숭어, 요 위에께 참숭어 한번 잡아 볼게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참숭어는, 참숭어는 겨울이 제철이고 이제 보리숭어는 봄이 제철이에요.
보리송에서 나온 밤, 숭어 밤. 이거 터져버렸다. 요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그 만드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거 만들면 기가 막히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와 웬만한 정신으로는 힘들더라고요. 자, 요건 참숭어 밤. 그거 중요한 거는 참숭어에도 밤이 나오는데 보통 겨울에 참숭어 이제 자연산보다는 양식 밀치를 많이 팔잖아요. 밀치에도 밤이 있긴 한데 진짜 요만큼 콩알만 해요. 콩알만 해가지고 뭐 이제 그건 밤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요만한 거 그런 거 나온다는 거 좀 따로 놔둘게요. 자, 참숭어. 보리숭어.
보리숭아. 자, 참숭아. 자, 참숭아. 자, 요렇게 뼈를 땄는데, 요게 보리숭어, 요게 참숭어. 예, 딱 비교가 되시나요? 보리숭어, 참숭어. 육질은 보지 마세요. 육질은 어차피 제철하고 제철 아닌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겉에 이제 뭐 그런 차 있죠. 참숭어가 약간 좀 연해요. 그리고 보리숭어가 이제 빨간색이 진하고. 자, 요런 차 있죠. 한번 썰어 볼게요. 자, 여기 기름때, 요 겉에 기름때 같은 거 있죠? 요거 한번 싹 닦아줘야 돼요. 자, 하나는 두 개를 쓸 건데, 하나는 마케로 쓸고,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 회 뜨듯이 쓸고요. 우선, 보리숭어. 자, 보리숭어. 보리숭어, 보리숭어, 참숭어. 보리숭어가 진해요. 참숭어가 연하고, 연하고. 이번에는 그냥 사시미로 썰어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차이점. 참승우, 보리승우.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뱃살. 자, 이렇게 두 가지 안반씩 썰어 봤어요. 이거 보면은 좀 티가 나나요? 좀 밝은 게 참승어, 그 다음에 진한 게 보리승어, 그 다음에 여기 회 떠놓은 것도 이쪽이 이제 참승어, 그 다음에 보리승어. 참승어가 이제 기름기가 살짝 있고, 겉에 이제 보면은 그 껍질하고 살 사이에 기름층이 살짝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 막이 더 있고, 이제 참승어에 비해서 보리승어는 그 기름층이 덜해요. 그런 차이. 이제 빨갛고 좀 약간 밝은 빨간색, 여기 진한 빨간색, 그렇게 구분하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